웨스트라이프의 You Raise Me Up인데 다 아시죠? 이게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에 거친 산도 넘을 수 있고 거친 폭풍우도 건널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고 이게 뭐 성경적인 말도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노래가 차지해주는 위로의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우리나라 정치가 진짜 굉장히 건조하죠. 잘난 새끼들 맨날 나와서 누구를 쳐죽여야 됩니다. 안정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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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는 특히나 전라도는 흥이 넘쳐나는 나라예요. 반주 없이 진도아리랑 보세요. 이게 R&B야. 진도아리랑이 보세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난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리트가 얼마나 넘치냐면 진도 아리랑이 아리가 남편이고 쓰리가 마누라야. 그러니까 노래로 예를 들어서 정권이하고 은지가 밤에 벗을 해서 어? 아라리라는 재준이가 난 이게 안 되잖아. 이 위트를 반일하면서 아리, 쓰리, 아라리 이걸 붙이면서 해학적으로 풀어낸 게 우리는 이제 민속 가요입니다. 이런 게 삶에 싹 다 녹아져 있어요. 이런 노래들이 민요들이 나오는 거는 고된 반일을 하면서 내가 음악이 주는 위로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짜증난다 일하면서 힘들다 이러면 일도 안 돼. 그래서 밭을 매면서 할머니가 어저께 서방님하고 잠자리 하던 기억 좋았던 기억 그거를 떠오르면서 아리 아리랑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정치판 보세요. 아무것도 즐거운 게 없어요. 송영길이 낮바닥을 봐도 즐겁지가 않아. 이재명 낮바닥을 봐도 즐겁지가 않아. 뭐 어디 즐겁답니까? 새끼들 나와가지고 뭐시라고요? 시끄럽다고? 알았어요. 놔두세요 놔두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또 당신이 나를 건드려 주셔서 You raise me up. Open the play the 이재명 바이스 이거나 들으세요. 그러면 니 좋아하시는 여보세요? 네. 이거나 들으세요. 형님 왜 전화받은 형편이 못 되네요. 여러분 17분간 뉴스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설 할게요. 어, 기회는 저 스마일 무슨 스마일도 없이 생겨가지고 동생이란 분이 그렇게 일을 엮어가지고 하는데 나도 매일 헛싸움 살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목적이 뭐예요? 내가 뭘? 예? 어디 목적이? 아니 이름 부르지 마시고 이름 부르지 마시고 우리 얘기해봐. 중학교에서 뭐라고요? 중학교에서 놓칠 수가 없어. 여러분 이재명이 목사한테 목사를 하는 이 목사입니다. 아니, 3시간 동안 울면서 아네 우리 장은 그렇고요. 항상 아직은 네가 왜 했던 사람이 있는데 본인 단속이라 잘하세요. 아니 근데 무슨 목적으로 이러시는 건지 나 얘기나 들어봅시다. 우리 애기가 꼭 무섭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얼마나 동호 아빠가 하는 행실이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지 모르죠? 본인은 모르지. 본인은 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실이 뭐든지 다 옳다고 생각했겠죠? 그걸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이 눈치 본 적도 많고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니 뭐 녹음 안 해요. 아니 치사할게. 설사 녹음을 한다 해도 공개 안 해요. 직설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없는 철학적인 사상이 없는 동화 아빠랑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몰아가지고 미친 미친놈들 만들려는 게 지금 작전 아닌가요?
적 없어? 그거는 그게 내가 한 번도 했을 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탁구나 그냥들이 수학했잖아. 이제 우리 편을 아니면 자동차를 지지해야 된다. 알고 찍으시라고.